생각금 내라 명령? 이거는 친구라는 로모카예요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규입니다. 학교 폭력 예방 영상 침몰 게임 용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혹시에서 지금 2000여 건에 넘는 학교 폭력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한 사연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읽어드리고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컨텐츠입니다.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. 학교에서 잘 나가는 좀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같은 반 중에서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랑 나름 친하면 친한 것 같은데 걔는 돈 필요할 때만 패배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없다 그러면 친구한테 빌려보라고 하고 막 그래요. 자주 때리기도 하고 갈굼 그런 걸 제가 많이 당해요.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는 듯이 말을 해서 곤란해요. 딴 친구는 복도에서 여러 대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지 물증도 없는데 가능할지 그런 거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. 고민 해결 좀 해주세요. 그럼 친구라기보다는 상납금 내라 명령?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친구라는 로모카에 갑질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네요. 부탁을 할 때 누군가에게 꼭 해달라고 안 해주면 죽일 듯한 위협을 하는 거는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이제 강요입니다.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건 엄연히 보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.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준에서 피해자를 나보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라도 되도록 자기가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용기를 가지고 거부감도 보여야 하고 신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용기를 가지세요. 저 같아도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 넘어가면 되지 내가 민감한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증이 없다뇨. 지금 피해자분이 겪은 아픔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침묵을 깨주셔야 학교폭력을 깨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침묵은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. 이번에 사연을 적어주신 분께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요. 꺼내기 어려운 말이셨을 텐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시 어플에 샵 오크령을 검색하신 뒤 자신이 당했던 학교폭력 사연이나 그런 걸 적어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한 사연을 뽑아서 저희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. 침묵을 깨는 용기 여러분들도 보여주세요.